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3월 3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요 방수 압력이 4배가 되면 요 방수량은 예, 몇 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요 방수량 Q는 단위가 리터 퍼 분이죠. 자, 여러분, 방출 개수 K에다가 루트 CP에서 요 P는 헤드의 그 방수 압인데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지금 방수 압력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1이 이게 1일 때 방수 압이 예, 4배니까 4라는 얘기죠. 자, 그럼 P1, 즉, 방수 압이 1일 경우에 Q는 K 루트 10에다가 1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러면 P가 4일 경우에 방수량 Q는 K 루트 10에다가 방수압 4메가파스칼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걸 다시 표기를 하면 요건 K 루트 10에다가 곱하기 루트 4가 되는 거죠. 자, 요놈은 K 루트 10에다가 예, 곱하기 루트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루트 10은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 루트 1분의 예, 루트 4니까 루트 1은 1이죠. 루트 4는 2죠. 즉, 두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의 그 방수압을 4배로 하면 예, 방수량은 바로 그두 배가 된다는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요 표준 대기압이 1기압일 경우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라는 거죠. 자, 이 표준 대기압 요 1기압일 경우에 1번에 미리미리 Hg로 하면 이게 760 예, 미리미리 Hg죠. 즉 수온도죠. 다음에 그 미터 AQ 즉 수두로 하면 이건 10.3322 미터 AQ. 여기서 AQ라는 것은 이것은 아쿠아라의 그 약자죠. 예, 그리스 말로 히랍 말로는 우리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느냐? 미터 H2O라고 표기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바로 할 경우에는 1.013 바가 되는 거죠. 이걸 미리 바로 하면 1013, 예, 미리 바죠. 그래서 3번도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에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 이건 1.0332 곱하기 10의 4승. 예, 킬로그램 포스 퍼 예,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4번도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준 대기압 있죠? 1기압은 760mmHg.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될 것이 1.0332kg 포스 퍼 센티의 제곱. 미터의 제곱으로 하려면 요거 10에 4승 해주는 거죠. 근데 미리미리 AQ로 하면 1033이 미터 AQ로 하면 10.332. 그다음에 그 바로 하면 1.013 바고 미리 바로 하면 1,100, 1013 미리 바죠. 키로파스칼 101.325 키로파스칼. 네, 파스칼로 하면 1,100, 101325죠. PSI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 요건 14.7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요 안찌름이 10cm인 요 관로에서 요 마찰 손실 수두가 속도 수두하고 같다면 관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관마찰 계수 주어져 있죠. 자, 마찰 손실 수두, 달시 공식에 의해서 요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관의 직경분의 직관의 길이
여기에다가 속도수도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속도수도하고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속도수도가 뭐예요? 바로 이게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 바로 속도수도잖아요. 서로 같으니까 이건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이 가능한 거죠. 결국 손실계수 곱하기 D분의 요 L은 결국 이게 1이라는 거죠. 약분이 되니까. 자, 여기서 L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L은 손실, 마찰 손실 계수분의, 아, L을 구하는 게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L을 구하라는 거죠. 요 부분에 관경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관경은 지금 여기 10cm죠. 요 10cm니까 요거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자, 마찰 손실 계수는 0.03인 거죠. 그래서 0.1을 0.03으로 나누면 3.33m가 바로 요 직관의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는 이 달시 공식, 측류회색고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하는 요 공식,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요 원심식 송풍기에서 회전수를 변화시킬 때 동력 변화를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변화 전에 회전수 RPM 수는 변하기 전 N1, 변환 후 N2라는 거죠. 자, 동력은 L1, L2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상사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 풍량, 아니면 나중 토출량, 그 다음에 양정, 나중 양정, 그 다음에 나중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중에 요 풍량은 처음 풍량에다가 RPM의 그 변화, 처음 RPM이고 N1, 나중 RPM, 이게 N2가 되겠죠. 양정은요,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에다가, 이건 압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P2. 양정이나 뭐 압력이나 차원은 의미는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N1분의 N2에 이건 몇 승이에요? 예, 자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동력이죠. 여기서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같이 표기하면 안 되겠네요. 밑에 P2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양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동력,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처음 RPM 수에다가 나중에 변환 RPM 수죠. 요거에 3승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동력 변화죠. 동력 변화. 동력 변화는 바로 요 세 번째 거죠. P2. 그래서 요건 처음 변하기 전에 동력에다가 RPM에 비해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의 N1분의 N2의 요 3승인 거죠. 3승. N1분의 N2.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사의 법칙은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35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은 요 4분의 1 원형 수문에서 요 A, B가 받는 수평 성분의 힘. 이걸 우리가 수평이니까 호라이즌에서 FH로 표기하고요. 자, 수직 성분. 수직은 우리가 영어로 버티칼이죠. 그래서 이 V자를 갖다 쓰는 거죠.
자, 수평 성분의 힘하고 수직 성분의 힘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수문의 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2m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수평 성분의 힘은요,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의 평균, 에치바,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는 거고요. 수직 성분의 요 힘은 요 비중량에다가 바로 요 V, 최적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이 수문이니까 결국 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물의 그 비중량은 9.8 kN per m의 3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에치바는요, 여기가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2미터죠, 반지름이. 높이가 2미터죠. 그래서 이 에치바는요, 이 높이를 2로 나눠준 거예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2미터를 2로 나눠주면 높이의 그 평균 중심선은 예, 1미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단면적은 요 반지름에다가 바로 요 폭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최적은요, 4분의 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폭 3미터를 갖다 곱해주면 요게 바로 최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수평 성분의 그 분력은 비중량 9.8 kN per m의 3승에다가 높이의 중심, 높이를 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높이가 2m 나누기 2. 그 다음에 요 6이라는 것은 단면적이죠. 여기 지금 2m 곱하기 3m에서 6제곱미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6을 하면은 58.8 kN이 수평 성분의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의 힘은 비중량, 물 비중량 9.8 kN per m의 3승에다가 최적 4분의 파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폭 3을 곱하면 92.4 kN이 되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아 4번이네요.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림하고 답을 갖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다음에 36번 가죠. 자, 36번이 여기 펌프 중심으로부터, 자, 여기 펌프가 있다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15m, 2m 아래. 이게 수조인데, 그러니까 2m 아래에 있다는 거죠, 수면이. 펌프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에다 지금 그 물을 갖다가 송출하냐면, 15m 위에 있다는 거죠, 요게. 자, 관로의 전 손실 수도, 요 관로의 전 손실 수도가 6m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토출량이 Q가 1세제곱 퍼 분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펌프의 동력, 자, 모터 동력이 아니고 이 펌프 동력이에요. 펌프 동력 P는 비중량에다가 Q 값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정, h, 미터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동력을 지금 단위가 뭐예요? 와트죠, 와트. 이게 와트면, 저 P가 여기, 와트면, 요,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에 3승을 대입을 해주고요. 요 펌프의 동력을 키로와트로 계산하라고 하면, 물의 비중량은 키로뉴턴이 돼야 되죠. 9.8 kN per m의 3승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물의 비중량은 9800 N per m의 3승 대입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1세제곱 퍼
세크로 해줘야 되니까 1분은 60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향정이죠. 전향정은 흡입향정에다가 토출향정, 관로의 마찰 손실, 방수압이 있으면 요 방수압도 더해줘야 되는데 방수압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 23m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이 풀면 돼요. 자, 물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그 다음에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로 하면 1세제곱퍼 60세크가 되죠. 전량정은 23m.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3757. 예,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턴 미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줄이죠. 그래서 결국 줄 퍼 세크라는 것은 이게 와트하고 같은 단위예요. 이게 킬로 줄 퍼 세크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줄이라는 것은 뉴턴 미터하고 같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단위 환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3757 와트가 바로 펌프의 그 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은 37번 가죠. 자, 37번은 일반적인 요 배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에서 요 주손실이 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은 주손실하고 부손실이 있는데 이 직관 있죠? 이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이걸 우리가 주손실. 나머지 기타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부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타라는 것은 뭐예요? 배관 부속도 있고요. 관경이 갑자기 축소되는 부분, 관경이 갑자기 확대되는 부분, 관로가 갑자기 꺾이는 부분, 이런 데를 우리가 부손실이죠. 여기서 주손실이니까 여기 직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게 바로 주손실. 나머지 건 다 부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관의 마찰 손실, 이 주손실하고 부손실, 부차적 손실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38번 가죠. 자, 이 38번은 온도 차이 T가 20도씨죠. T1이 20도씨. 열 전도율이 5와트, K1이죠. 5와트 퍼 미터 도 K. 근데 두께가 몇 센치예요? 예, 20cm. 그래서 요거를 T2 온도를 얼마로? 예, 40도씨로 변화시킨 거고 열 전도율이 이때는 10이라는 거죠. 10와트 퍼 예, 미터 K. 이때 X2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단면적은 서로 A1하고 A2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열 전달율이라는 것은 이 열 전도도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죠. 요 놈을 뭘로 나눠줘요? 두께로 나눠준 거죠. 이게 지금 서로 뭐예요? 열 유속이 같다는 거죠. 열 유속이라는 것은 열 전달류라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T1일 때 열 전도도가 5죠. 자, 단면적은 A1. A1하고 A2는 서로 같으니까 그대로 A로 표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온도 20도씨죠. 이때 두께가 얼마예요? 20cm죠. 요놈하고 열 전도도 10W, K2가 단면적은 서로 똑같죠. A죠. 이때 온도 40도씨죠. 이때 두께 X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죠. A는 서로 같으니까 이제 없애도 되겠죠. 자, 이렇게 대각선 서로 곱한 건 같은 거죠. 그럼 5 곱하기 20 곱하기 X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요? 100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8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cm가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8번 같은 경우는 열 전달률 요 계산하는 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 전달률 계산하는 요 공식 있죠? 요놈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39번 가죠. 자, 39번은 요 낙구식 점도계는 어떤 법칙을 갖다가 이론적인 근거로 했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도계 응용 법칙은요. 스낙 하세오 그 다음에 뉴맥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 스토크스 법칙은 낙구식 점도계, 하겐 포아젤 법칙은 세이볼트 점도계, 오스트왈드 점도계, 그 다음에 뉴턴의 이 점성의 법칙은 맥마이첼 점도계하고 스토모 점도계 여기에 응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이 낙구식 점도계죠. 이건 스토크스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이건 꼭 암기하세요. 점도계, 이 점도계에 따른 응용 법칙, 스낙 하세요, 뉴맥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지면으로부터 4m 높이에 설치된 수평관 내로 물이 4m per sec로 흐르고 있다. 자, 여기 어떤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지면으로부터, 이게 지면이에요. 지면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 배관, 요 중심선까지의 요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4m라는 거죠. 이때 배관 내 유속이 4m per sec라는 거죠. 자, 물에 여기 압력이 압력계가 얼마를 지시하고 있어요? 예, 78.4 kPa를 갖다가 지시하고 있는데 이 파스칼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kPa이니까 kilo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전수도를 계산하라고 해서 전수도 우리 그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전수도, 전 에너지는 속도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 네, 유체의 비중량분의 압력이죠. P. 그다음에 우치수도 Z를 더하면 이게 전 에너지예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전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자, 2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자, 유속이 4m per sec죠? 그래서 4의 제곱. 자, P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뉴턴이죠? 78.4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 비중량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킬로뉴턴이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흐르는 유체가 물이니까 비중량은 킬로뉴턴으로 하면 9.8이 되는 거죠. 자, 우치 수도는요, 기준선으로부터 배관의 높이, 중심선까지 4m죠. 그럼 여러분이 전 에너지 요거 계산하면 12.816m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 12.8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베르누이의 정리를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체 역학은요, 2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과락이 40점이니까 8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죠.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는 과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문제 정도만, 즉 여기서 50점 정도만 맞고 나머지 그 모자라는 점수는 다른 그 소방 원론이나 소방 관계 법규 뭐 아니면 그 소방 그 시설의 구조를 위해서 한 7, 8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유체역학은 물론 2차에서도 많이 쓰지만 2차에서 그 사용되는 그런 그 공식 같은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유체역학은 여러분이 계산 문제는 좀 틀리더라도 이 서술형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이론적인 거.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